아, 기억이 안 나. 죄송해요. 선미야, 너 코어 운동을 하나 봐.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.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. 저번에 레드랑 훈이랑 저가 이과생이 사탐 노벨스로 한번 풀어보기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후속편 문과생이 과탐 노벨스로 풀어보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저를 도와주기 위해 우리 하나가 또 왔어요. 빛나? 빛나? 하나야, 너가 나를 도와줘라. 아, 사실 나도 걔 발대로 온 거라. 너가 나를 도와줘야지. 오디? 오디 문과생이? 오디? 오디? 그럼 이제 두 분은 혹시 과탐 뭐 좀 하시는 거 있으세요? 아, 당연하죠. 수엘리 배붕탄 질산풀네 남아 알규 이만여막 갈까? 내가 대학에 와서 우리 전공으로 운동 생리학 생물적 배우고 뭐야 잘하게 역학 해가지고 뭐야 조금은 풀 수도 있을 것 같아. 우리 딱 세 문제만 풀어보자. 아니 난 한 문제만 풀 테니까 언니가 한 두 문제 정도 풀어줘. 뭐 원자 번호 몇 개 안다고 지금 그게 되는 게 아니야? 어? 될 수가 없어. 원소랑 원자 뭐 말 차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1번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니야, 나는 나의 머리를 믿어. 난 그래서 물리랑 생명과학을 하고 싶어. 아, 물리 생명과학? 그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. 그러면 저는 자연스럽게 화학이랑 지구과학을 하는 걸로. 아, 괜찮아. 지구학 쉬워. 쉬워? 야, 너 지구에 살고 있잖아. 모르겠다. 그치? 그러니까 지구쯤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문과생 우리 두 분이 과연 과탐 몇 문제나 풀 수 있을지 한번 보러 가봅시다. 가봅시다. 도돌이! 심히 걱정이 됩니다. 야, 가시죠. 저게 눈에 들어와? 들어오는 게 있어? 눈에? 일단. 자외선, 적외선 알지? 알지. 자외선, 적외선 사이에 있는 거. 비는? 어, 가시광선 맞지 않아? 전원체는 아예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잖아. 하지만 반도체는 반만 흐르니까 끼틈이 짧아야 돼. 그러니까 A가 반도체지 않을까. 나 질량수 알아.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. 맞아. 나 약간 똑똑한 거 같아. 진동수와 파장은 비례하지 않아. 반비례하지, 반비례. 그러니까. 그래도 좀 안 해. 그치. 좀 배웠지. 비례나 반비례나. 뭐. 아, 그치. 거기서 오기지. 거기서 오기지. 한끗 차이 안 나. 한끗 차이. 진짜 한끗 차이야. 획도 몇개 차이 안 나. 하나, 둘, 셋. 아, 많이 차이 나. 코크 이름이 왜 이래? 야릇한 코크? 코크? 나도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. 이게 뭐 코크? 야릇한 이거 나 할 수 있나? 운전자는 뭐야? 미친 전자야? 기억이 안 나. 죄송해요. 선미야, 너 코어 운동을 하나 봐. 이상 기체. 이상한 기체야?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 알지? 아니? NIC. 야, 그거 어떻게 알아? 아, 이거 알아야지. 이건 기본적인 건데. 이거는 물리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알고 나왔어야 돼. 넌 그럼 이걸 볼 자격이 없어. 너 이걸 봐. 안 봐. 보지 마, 차라리 접어. 이화작용이 뭐야? 이화작용. 아, 이화작용 그거야. 다당류였는데 단당류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. 광합성이 ATP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화작 세포는 그 반대지. ADP를 만드는 거니까. 난 모르겠어, 1번. 1번 모르겠어? 난 알겠는데. 딱 쳐. 뭐 이거 줘도 못했어, 나. 1번 3번. 네. 2번 1번. 나 3번까지는 자신 있어. 아이, 다 맞았네요. 아, 나 벌써 3개 맞았다. 풍고 하나 틀렸어. 8번까지 풀었는데. 어, 8번? 7개 맞은 거야, 그러면? 어, 7개. 나 6개 맞았는데. 아, 물리부터 풀죠. 제 전공이니까. 나 두 개밖에 안 풀었어. 아, 이거 아, 틀렸네. 그마저도. 아유. 대박이야. 아이고. 많이 맞았는데? 하나, 둘, 열 개 맞았어. 와, 남자 대박이야. 아, 생물은 내가 몰라 아무것도. 진정한 과학 노베이스의 문과생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화학부터? 화학부터. 네. 이거 이 CH4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모르면 어떡해! 단은? 분자가 맞지 않을까? 분자... 분... 물분자 내에서 탄소 옥텟 규칙을 왔어. 좀 어려운 거 나왔다. 아, 이거 알아! 이게 그거잖아. 밖에 맨 바깥에 있는 게 최외곽 분자들이잖아.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18쪽에 있는 것들은 8개가 있어야 만족이 되는 거야. 맞지? C도 맞아. 답은 5번이야. X2가 뭔데? X가 두 개 있잖아. X2겠지. 공기 중에 엄청 많아. 대부분이 그거야. 맞아. 탄소? 공기 중에 탄소 있으면 아르니우스산. 브렌스테드?
아니 기호부터 그냥 내가 처음 보는 기호가 너무 많이 나와. 들? 들 입자가 뭐예요? 어디 있어요? 봐봐. 들 입자가 어디 있어? 아 이거 드림이야? 어 이즈 어. 토성 탐사선 카시니 하시 에 카시니 하위 헌수호에 대한 탐사선은 토성 궤도에 진입한 후 토성 표면에 연착륙했어. 그랬겠지. 토성에는 착륙을 할 수가 없어. 아 그래? 오바. 아 틀렸어 나. 어떡해 또 틀렸어. 아 이건 맞았다. 전 이제 아, 다 이거. 풀었어요. 어 푼 거 나왔어. 오 대박이네. 아 틀림. 그렇지 푼 거 나왔다. 아 나 5번 진짜 열심히 풀었는데 왜 틀렸지? 저는 8개 풀어서 6개 맞았습니다. 저는 8개 풀어서 8개. 나이스. 야 마음먹고 이기려고 했으면 내가 너 이겼어.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. 와, 맞아. 지구과학도 선지 같은 거 한 뭐 3개 중에 2, 3개는 그냥 읽고. 그치? 근데 다 들어가자. 진짜. 어땠어? 풀어보니까? 아 난 솔직히 많이 풀어도 한 두 문제 정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 정도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문제는 좀 많이 풀었어. 그러니까. 그치? 어. 훨씬 뭐 맞은 건 별로 맞아요. 없었지만 맞아 많이 너 막 다 알던데? 아 근데 좀 힘들더라고. 개념이 확실히 내가 좀 없으니까 아예 문제조차 접근하지 못하겠는 거야. 뭐 사탐도 그렇고 바탐도 그렇고 사실 노베이스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지 당연히. 그치. 나도 생물 건드리지도 못한 거 같아. 내가 더 잘했잖아.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게 진지하고 막 객관적으로 문이과생의 실력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고 그쵸. 재미로 기획하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. 탐구 과목은 워낙에 종류도 많고 다 과목마다 성격도 다르니까 그러니까 자신한테 맞는 거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. 저희가 지금까지 저번에는 사탐을 풀어보고 이번에는 과탐을 풀어봤잖아요. 다음번에는 여러분이 보고 싶은 문제풀이 컨텐츠가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구독하고 좋아요. 안녕. 짜이찜 제이 제이